저희가 이제 시즌2잖아요, 사실. 네. 약간 분위기가 지금 싹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뭐라 이거? 시즌 1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잘 해봐야죠. 이거 안 그러면 또 새로운 거 만들어야 돼. 오늘 저희를 네. 찾아주신 이 착한 기업 가뚜기 가뚜기 하면 약간 믿고 먹는 소비자분들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또 이 가뚜기가 저희랑 또 이 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잘 봐 코코코 맛있게 코코코. 제품을 좀 볼까요? 제품 봐봐야죠. 이 진라면이 오뚜기의 대표격인 그쵸. 라면 브랜드잖아요. 파란색이 진라면 순한 맛의 약간 맞아. 상징적인 아, 색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아유. 막상 먹으면 또 그렇게 순하지 않아요. 적당해요, 적당해요. 어, 이거 먹으면 땀나요? 좀 매워요. 좀 누워있어도 되나요? 저는 이거를 군대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 진짜 맛있죠? 진짜 무슨 한 36시간 국물 끓인 것 같지? 마치 이현복 셰프님이 직접 끓인 네,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예. 이현복 셰프님 또 따로 또 짬뽕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고든 램지가 마치 고든 램지가 중식도 해요. 매운 라면 잡기 위해 열라면. 야, 열라면 지금 또 열라거든요. 광고 노재 씨가 하고 계시잖아요. 노재 씨가 하고 계세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광고 모델 제안을 한다면 어떤 아티스트를? 저희 뭐 인연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요. 아, 우리 아니죠. 우리 아니죠.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아 뭐 이 정도 나쁘지 않잖아요. 비주얼. 또 라면 좋아하니까. 라면 좋아하는데 손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라면 젓가락이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럼 이제 팀을 나눠서 국민들의 빅데이터를 모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누가 희생하실래요? 어디 뭐 희생이 있습니까? 유섭 씨가 오늘 폭탄 안고 가시죠. 아니 폭탄이 누군데요? 폭탄이요? 네. 폭탄! 이런 그 프레임들이 저에게 씌워지고 13년 동안 이런 프레임을 제가 아니 오늘 그리고 코트가 무지하게 약간 좀 동물 뚱했어요 약간. 아니 주먹 쥐지 마. 바람처럼 스쳐가. 저는 우리 한번 찢어져서 한번 우리 시민분들이 오뚜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쉬운 점이 있으면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서 뭐 우리 라면도 직접 끓여드리고 시민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완판 상사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여기서 들어왔어요.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매요. 와 자매시구나. 그러면 남편 그냥 집에 있으라고? 집에서 남편분은 어떤 거 드시고? 운동 카레. 네, 한국 카레가 자취생한테도 최고고 혼자 남은 아버님들한테도 예. 최고의 음식.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봐요. 신라면. 어, 다행이다. 내가 잘못 들었지. 저 후추라면인가? 야, 너무 궁금해가지고. 같이 드세요, 전자. 선생님 드시는 거 보고서 제가 편의점에. 너무 진지하시네.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게 매운맛이죠? 예, 이게 매운맛이고, 이제 저게 설국탕 맛이고. 어떠세요? 그거 좀 매우세요? 그죠? 아직 안 드셨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이따 말씀해주세요.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면식이 잘 되어 있어. 면식이 가능하세요? 저요? 네. 아, 면식이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네. 좀... 엄마 보여줘요? 네. 잘 치시네. 아, 잘 치시네. 생각보다 맵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애기 먹여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아~ 면치기 잘하네요. 면치기 자격증 있어요? 혹시 근데 딸만 셋이네요? 네, 아들이에요. 나이가? 여섯 살. 31살. 안녕하세요. 야, 고기 굽고 계신데? 어, 드세요. 드시면서 편하게. 드시면서. 사실 또 고기에 라면 맛있는데. 아, 라면 지금 음악. 필요해가지고. 진짜요? 네. 그럼 고기랑 바꾸실래요? 개 소리 하니까 걔가 소리를 들려야잖아 그거. 미안해.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루이요. 루이. 아, 몇 세예요? 11세. 루이 11세. 평소에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라면 많이 네. 먹죠. 제일 좋아하는 라면 이거 브랜드 말고. 감자라면. 삼면. 개 소리 하니까 걔가 소리를 들려야잖아. 남자친구 있으세요? 원래 이런 데는 인분들께 두 분이 오셨잖아. 다리를 이쪽 물가 쪽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지가 말이야. 어렸을 때 뭐 미트볼 이런 거 3분 카레, 3분 짜장. 3분 카레가 제일 유명하더라. 이건 좀 드셔보셨어요? 3분 함박 스테이크. 어?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많이 드셨어요? 컵라면은 참깨라면 많이 먹었던 거.
아. 피시방에서 탄생하는 거. 햇반 오뚜기밥 뭐 드세요? 만약에 드시면? 야, 맛있겠다. 기가 막히게 강바람에 이렇게 익혀줘야 또 면이 꾸물꾸물해지고. 저 참깨라면 저거 소스. 그렇죠. 이게 또 들어가 이게 별미거든요. 향미증진. 그렇죠, 그렇죠. 맛만 보세요. 그래, 맛만 그래, 보세요. 그래. 뭐 앞접시. 이거 이거. 아, 그래. 그 이기광이 끓인 참깨라면 어떤지.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어떨 때 좀 제일 먹고 싶으세요? 약간 느낌이 공기가. 세명. 그렇죠. 공기와 온도. 이 분위기. 참깨 오신 거예요? 네. 합석해도 될까요? 오뚜기의 첫 이미지가 좀 있을까요? 오뚜기는 대기업이죠. 아, 네, 그럼요, 대기업이죠. 전 진심으로 진라면을 너무 좋아. 진라면? 아, 좀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열라면 끓여 먹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컵라면은 처음이어가지고. 아, 네네네. 네. 아, 그러면 열라면 컵라면으로 하나. 이게 또. 야, 야, 우동통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러게요. 낯설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같이 앉으세요? 뭐 저희는 이제 주민분들의 빅데이터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이고 아, 이렇게 또 한 잔씩 또 주시면 또. 예,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런 줄 알았다. 아이고, 또 좋은 자리에 또. 아니, 모르잖아요. 좋아요. 아, 리액션 좋네요. 짠. 하나만 하고 미쳐가지 마. 아닌데? 아. 그 일주일 라면이 다 된 거 같은데 일단 한번 좀 드셔보시죠. 두 개 들깨서 먹는 식이거든요. 아. 너무 맛있고 끓이는 것보다 조금 덜 맵긴 해요. 매운 사람들도 약간 접근하기 편할 것 같다. 매운 사람들도 아쉽지 않고. 야, 우동통면. 그렇죠. 야, 국물 마시고 바로 해장하시네. 예. 이때까지 먹은 술이 국물로 깼고. 아, 이야. 너구리도 많이 먹었는데.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구리구리랑? 봉지라면에는 아마 다시마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요? 그래요? 네. 야, 오동통에는 다시마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 아니, 두 개가 들어 있다면 굉장한 경쟁력이거든요. 야, 이거 뭐 단가 맞는지 몰라요. 여기는 대기업이죠. 라면 혹시 하는데. 뭐 드려도 될까요? 뭐 인터뷰 안 하세요? 혹시 라면? 라면 드실래요? 라면 괜찮으세요? 라면. 안녕하세요. 라면 드실래요? 뭐 촬영팀이세요? 아, 라면 원래? 라면 좋아해? 라면 먹어? 혹시 카레는 안 좋아해? 카레 안 좋아하는구나. 진짜? 과자 먹을래? 과자? 과자? 과자. 이거 과자야. 아, 고마워요. 저분들한테 한번 가볼까요? 커플 분이시고.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혹시? 라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네.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저가요. 예뻐가지고. 아, 멋있다. 야, 그냥 예뻐서. 이 친구가 해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긁었구나, 이렇게. 시민분들이 오뚜기 네. 라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 리서치 하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라면. 라면? 아니,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 진짜로. 죽기 전에 나 이거 하나만 먹어야겠다. 진라면 매운맛. 오가는 아니죠, 오가. 오뚜기 직원 아니죠. 오뚜기 냄새가 많이 나시는데. 편안해. 생일이 언제? 다음 달? 12월. 12월이요? 네. 우리. 12월 21일. 뭐야? 우와! 그러면 이거 야, 이거 드려야겠네. 이거 등분해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네. 그때 반띵하세요 저기. 깜부잖아. 우리 또 소중한 추억 예. 미역국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왔던 장사 많이 사랑해주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 네. 있어요 진짜. 진짜 예쁜 사랑하세요 정말. 저거 소개부터 외치고 시작하죠. 국민들의 취향 찐 리뷰를 듣기 위해 모인 원판 상사!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까? 이거 M사에서 너무 유명했던 거 아니, 이렇게 돌리면 이거 말고 이렇게 돌리면 아니, 이렇게 돌리면 원판 상사!